양반의 주인공입니다. 아시안 뮤직 어워드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올해 가수상 수상자는 BTS! 올라오기 전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엄마 수고했어! 여러분들에게 항상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실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항상 매번 무대를 올라오기 전에 심장을 돌리면서 정말 무대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상이 너무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꼭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 이 순간 같이 있는 우리 멤버들에게 너무 고맙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상을 이 자리에서 다시 받고 싶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저희를 좋아하는 그 자부심은 곧 저희의 자부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좋을 것 다시 이상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믿기지 않고 이상 부끄럽지 않게 정말 열심히 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마다 이렇게 정말 좋은 상 주시는데 정말 제가 다시 죽었다 깨어나도 아미분들이 저에게 정말 많은 힘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네, 항상 저희 지켜봐 주시는 아미 여러분들, 아미 여러분들 진상을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시라고 저희 일곱 형제를 낳으신 우리 가족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2018년 정말 살면서 이렇게 기쁠 수가 있는 해인가 할 만큼 기뻤는데 2019년은 더 멋있고 더 기분 한 해 받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초가 생각이 나는데요. 올해 초에 저희가 되게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얘기를 하면서 해체를 할까 말까 고민도 했고 근데 다시 마음을 정말 다잡고 이렇게 좋은 환경을 낼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마음 다잡아준 우리 멤버들에게 너무 고맙고 저희 항상 수행해주시면 멤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